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요즘에 시장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뭐 누가 뭐래도 NFT 아니겠습니까? 예. 네, NFT만 묻어도 네. 어떻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어제 그제였나요? 우리 또 이다솔 부장의 네. NFT 강의도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NFT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호윤 연구원님은 담당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인터넷이랑 게임 섹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섹터. 당연히 이제 NFT는 요즘에 제일 뜨거운 화두니까 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관심이 많았죠. 네. 네. NFT 실제로 우리 정호윤 연구원님이 느끼실 때도 굉장한 지금 핫한 분위기인 거는 맞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고 주식 시장에서 유독 더 그러긴 하지만 네. 그냥 최근 몇 달 동안의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주식의 이슈가 아니라 네. 사회 전반적으로 NFT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퍼지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분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NFT는 물론 이제 천천히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뿜었다가 조금 쉴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 분위기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한두 달짜리 뭐 단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도 뭔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주가가 일단 뿜었다가 네. 올해 조정을 받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슈가 실제로 수익 모델, 그러니까 돈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주가가 조정을 상당히 장기간 받았는데 NFT는 제가 느낄 때는 이거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BM으로 연결지을 수가 있거든요. 수익 모델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잠깐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진짜 펀더멘털 변화, 뭐 패러다임 변화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은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영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이제 NFT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부를 또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여전히 좀 너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NFT를 네. 한두 문장 정도로 아 이거다라고 좀 정의를 네. 한번 좀 내리고 넘어갈까요? NFT는 한두 문장이요. 네, 한두 문장으로 하면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소유권 증명서, 네. 약간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죠. 그게 NFT예요.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는 NFT라고 하는 거는 네. non-fungible 토큰인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말이고 그 말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블록체인에서 생겨나는 토큰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코인이라고 부르는 암호화폐들, 이거는 이제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토큰들이 다 똑같은 동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어디에나 골고루 유통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근데 NFT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각각 다 달라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이것들에다가 이제 뭐 디지털 자산이나 혹은 뭐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소유자는 누구고 뭐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게임에서 아이템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뭐 게임 네. 머니 뭐 이런 거로도 이제 환전해서 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뭘 샀다고 해서 이게 NFT 기술이 그동안 없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게 막 어디로 막 복제된 이런 걱정은 우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NFT가 그리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예. 네. 이제 굳이 필요한 게 만약에 최근에 생긴 게 있다고 치면 이제 무슨 미술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는 이게 진짜라는 거를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왜 이렇게 NFT만 붙으면 막 게임 주 막 20%씩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네. 두 가지인데 네. 아이템 거래나 이런 것들은 물론 NFT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뭐 네네. 지금도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NFT를 안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이템 베이와 같은 그런 아이템 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0% 정도 되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NFT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한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2-3% 정도로 줄어들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NFT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같이 엮여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이거를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게임에 대한 플레이의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NFT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혹은 이제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일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유저 입장에서 좀 더 내가 돈을 쓰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쓴 다음에 네. 아이템이나 캐릭터까지도 NFT화해서 나중에 이제 팔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혹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유저들의 몰입도나 이런 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과거보다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매출 규모나 유저 규모가 네.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네. 실제로 뭐 위메이드의 미르4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인 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게임 산업의 굉장한 패러다임 변화다라고 네.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한 변화인지를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요. 서버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전에는 아이템들을 막 저 숨겨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이템들이 어떻게 하면 막 게임 하다 보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게 마치 지금 뭐 NFT 최고라는 거랑 난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고 게임 그걸 이제 거래할 수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역시 NFT랑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건가? 뭐가 이게 혁명적인 변화고? 예. 네, 그래서 옛날에도 게임 무슨 저 동남아나 어디 중국 같은 데 가면 큰 무슨 저 사무실 같은 데다 컴퓨터 네. 막 몇십 대 갖다 놓고 네. 엄청 돌리면서 돈 뽑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뭐 지금 NFT로 할 수 있다는 것이랑 뭐가 다른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맥락에서의 NFT는 뭐 엄청나게 큰 패러다임 변화는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게임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게 맞고 그래서 게임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NFT를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좀 더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것과 이제 연계되는 기술인 플레이 투 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의 유저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현질 그러니까 돈을 쓸 때도 더 이제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좀 더 게임 산업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NFT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준다라는 개념은 그거보다는 이제 뭐 예술 쪽이나 아니면은 엔터 산업 같은 데서 좀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NFT화를 네.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도 있지만 기사들만 읽어봐도 뭐 최초의 트윗 이게 NFT화 돼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의 그 기사 같은 것들도 NFT화 돼서 판매가 됐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NFT화가 돼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긴다면 이게 수집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수집과 소유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좀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디로 확산될 건가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제 게임은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뭐 미술품, 뭐 예술 이쪽으로 이제 아마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스포츠 뭐 이쪽으로도 아마 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대단히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예요.
굉장히 산업적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솔직히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대답 답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미술 예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개념 자체도 오리지널 원본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디지털로 제작을 해서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NFT로 해버리고 뭐 원본을 이제 소각해 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개념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예술 쪽 포함해서 이제 NFT의 거래 규모를 대충 뭐 연환산 해보면은 한 4~5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000~5,000에 뭐 전체 미술품 경매 시장의 규모가 한 6~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80죠. 네. 그러니까 벌써 어느 정도 1~2% 정도가 되고 이제 이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면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러다가 그냥 에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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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는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팬들의 이 스타에 대한 소유욕 아니면 뭔가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NFT는 그거를 굉장히 편리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념적 변화인 거죠. 뭐 스타들의 유일한 사진이나 뭐 하나밖에 안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NFT화해서 한 사람만 가질 수 있게 한다든가. 네네. 그럼 뭐 이제 약간 비틀즈의 옛날 사진이나 사인 같은 게 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처럼 먼 미래에는 NFT가 그런 식으로도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진짜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는. 그쵸, 증명해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게 이제 NFT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 혹시 우리 전무님은 NFT 쪽에 네. 관심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예.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네. 이제 가상 세계 메타버스 그죠? 네. 예. 이런 현실 세계 말고 우리 이다솔 부장이 얘기했듯이 네네. 생산의 3대 요소. 네. 토지 자본 노동. 노동에서 이제 새로운 또 토지가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상의 세계. 우리 이제 메타버스 그런 네. 거죠. 그 메타버스에 네. 보면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 인터넷 닷컴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네네. 도메인을 먼저 확보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 www.amazon.com 네. 이걸 먼저 선점해놔야지. 코카콜라 막 닷컴 그렇죠. 뭐 이런 코카콜라.com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그 네. 메타버스를 누가 이 지구상의 가상세계를 가장 먼저 잘 구현하는가. 뭐 그 게임에서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다가 박물관도 넣고 콘서트장도 넣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뭐 그림도 걸고 뭐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증서 아까 뭐 등기부 등본이라 했던 게 NFT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은 이해는 돼요. 이제는. 아, 이해는 좀 하고 계시고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적극적인 손은 안 나가고 있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아주 먼 미래까지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 미래 혹은 뭐 한 올해 내년 정도를 볼 때 NFT는 이러한 기대감에 한참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숫자가 좀 나오는 것들이 근 미래 안에 바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까요? 아마 게임 쪽에서는 비교적 빨리 성과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관련해서? 그렇죠. 네. 회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플레이 투 언이나 이제 NFT에 기반한 네. 거래 기능이 탑재된 이제 게임들을 출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마 내년부터 게임 쪽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가치랑 연계된 거니까 네. NFT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팬이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밸류를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NFT나 이런 게 진짜 편리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면은 네.
엔터 쪽에서는 이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좀 더 게임보다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직 정부가 이 NFT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뭐 저도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게임에서 내가 막 뭐 해갖고 돈을 번다, 소득이 생긴다. 네. 네. 과세요. 과세요. 아, 네. 예.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세금도 매겨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세금 매기는 건 둘째치고 게임에서 번 돈,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난 이게 되는 건가? 왜냐면 예전에 우리 저 그렇네요. 박명수 맞고 요거 할 때 뭐 네. 사이버머니 뭐 150조씩 막 이렇게 있긴 했었습니다. 이건 단 1원도 만들 수 없는 거였잖아요. 네. 왜냐면 그걸 돈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도박이 될 도박. 수도 있으니까 네. 게임 역시도 사행성이 굉장히 또 걱정되는 부분 좀 있고, 만약에 무슨 기사 하나가 또 나서 고등학생들 요즘 학교에서 계속 NFT 그 게임으로 막 저 채굴해 갖고 그걸로 돈 벌고 있어 이런 기사 나오면 또 분명히 때려 맞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예측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정부의 방침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솔직히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사행성이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불확실한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무언가? 그렇겠죠. 뭐 동전 던지기 같은. 네. 근데 보통 이제 게임에서 NFT나 뭐 플레이 투 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걸 보면은 그냥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일정 과제, 퀘스트를 수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사행성이랑은 큰 연관은 일단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현금화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얻은 토큰을 얻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토큰을 한 번 더 이제 암호화폐로 보통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르4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면은 아이템을 얻어서 그거를 드레이코라고 하는 토큰으로 한번 교환을 하고 그 드레이코를 다시 위믹스라고 하는 토큰으로 한번 더 교환을 한 다음에 그 위믹스를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정부의 안에 따르면은 그걸 매도할 때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매도 시에 이제 차익에 대한 세금.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잘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지금까지는 현재는 불법이라기엔 뭐 금지된 법도 아마 없을 테니까. 네. 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겠구나. 새로운 그런 것 같습니다. 무법 천지군요. 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공부해 보셨으니까 빨리 뛰어 들어야 된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 들어라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기다려봐라. 예, 아직 뭐 조세 체계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어때요? 저는 뭐 솔직하게 지금 뛰어들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 물론 말씀하신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게임주들이 원래 주가가 좀 쩔어 있고 굉장히 그동안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단순히 지금 보면은 이게 NFT나 P2E가 붙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NFT나 P2E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지만 동시에 이제 최근에 출시한 리니지 W가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같이 있는 거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미르4가 글로벌에서 분명히 흥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펀더멘털한 개선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NFT나 이런 게 약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막 이거를 제가 냉정하게 봐도 아 이게 막 거품이 엄청 껴있네, 막 주가 미쳤네, 막 이럴 정도의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요. 네네. 뭐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넘지도 못했고 뭐 차트나 이런 관점에서 봐도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막 빨리 뛰어들어라 이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그 지금 사실 이제 NFT 묻어서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 NFT로 뭔가를 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NFT 하겠다. 그리고 우리 NFT 쪽에 뭐 사업을 우리도 뭐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만 이제 하는데도 막 몇십 프로씩 오르잖아요. 이러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한, 혹시 제가 지금 만약에 그런 걸 보고 들어간다면 좀 혹시 위험한 선택은 아닐지 약간 좀 걱정은 되거든요. 지금 이미 좀 많이 오르기도 한 것 같고. 근데 그렇진 않을까요?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도 있죠. 예. 근데 이거를 한다라고 했던 종목들, 뭐 NC나 뭐 컴투스 게임빌이나 최근에 NHN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뭐 이거 때문에 막 이게 어쨌든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빠그러졌을 때 다운사이드가 엄청 크냐 하면은 그 정도로 주가가 오르거나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예.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너무 급히 오르면 당연히 또 조정을 받고 움직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연히 뭐 열어두셔야겠지만 긴 후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부터 어쨌든 해외 쪽을 중심으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뭐 회사들의 그 타임 스케줄에 따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베팅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다행히도. 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NC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네. 해봤어요 회사에서. 네. 마치 이제 NC소프트의 이제 PBR 차트를 봤어요. 네. PBR 네. 네. 차트를 봤더니 마치 그 송명석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PBR 1배 밑에서는 사면 거의 먹더라. 그래서 업황이 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요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터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는 밸류에이션 콜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NC소프트를 한번 봤어요. 장기 차트를 보니까 PBR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항상 반등은 들어왔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NC소프트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NC소프트도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뭐 게임 관련해서는 잘했어요. 그죠? 가장 이제 현금 뭐 그 게임 세계에서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지존 같은 그런 역량이 있었으니까 네. NFT를 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 정용권 얘기처럼 정말 이 세계에서 발 한번 담궈 본다면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발을 담궈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동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이게 만약에 NC가 리니지 W나 이런 게 잘 안 된 상태에서 NFT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면은 저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부담을 느낄 거고, 말씀하신 뭐 그런 비즈니스적 불확실성이나 이게 뭐 정시에 막 약속했던 타이밍에 좀 지연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부담이 됐을 텐데 지금은 마침 리니지 W가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동시에 해준 상황이어서 약간 폭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W는? W요? 의견이 좀 갈리나 보네요. 리니지 W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 유저들의 반응이랑 예. 회사에서 말하는 숫자가 약간 분명히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폭망은 아니고 살망 정도? 아니죠. 이게 살짝 망했다. 유저들은 예. 어쨌든 간에 대체로 비판을 하세요. NC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핵노잼. 핵노잼? 뭐 맨날 똑같다. 구태 이어났다.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회사에서 언급한 그 매출 규모를 보면은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일매출액이 120억 정도가 나왔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제 기억에 국내에서 초기 매출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확실히 뭐 리니지 M보다도 사실 높은 규모니까. 그래요. 이거를 그냥 네 저희가 숫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흥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유저들의 분위기랑 어쨌든 저희는 그거보다는 숫자가 좀 더 중요하니까 숫자로 네.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 흥행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숫자로 보면 네네. 뭐 숫자가 정확한 거니까. 그럼 뭐 그렇겠네.
그 NFT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게임하면서 플레이 투 언 뭐 이제 유저들이 돈도 벌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게임 회사 입장에선 옛날엔 아이템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면서 마음대로 팔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조절도 해가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 싶으면 조금 싸게도 주고 좀 많이 한다 싶으면 더 비싸게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많이 그게 사실 돈 번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NFT가 돼서 이게 중앙집권형의 아이템 판매가 아니고 알아서 각자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 돈 알아서 돈 벌어가는 시스템이면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뭐 더 몰입 있게 뭐 할 수도 있겠으나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겠죠. NFT나 혹은 이제 그 거기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뭐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과금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이것들을 이제 적당히 분배를 해가지고 경제 생태계를 구축을 할 것 같고 그거를 잘 하는 게 이제 게임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쨌든 미르4나 이런 걸 봐도 막 이거를 뭐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이걸 채굴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어쨌든 유저가 늘어나고 유저가 늘어나는데 단순히 뭐 돈 벌기 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뭐 그렇겠죠. 그분들은 이제 과금도 하시니까 사실 매출액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뭐 돈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기에는 네. 어쨌든 게임사가 그거를 물론 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적어도 미르4를 봤을 때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뭐 이제 게임 회사 막 이 NFT 붙어서 막 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 생각에는 NFT라는 뭔가 새로운 게 딱 여기 붙으면 기존의 매출이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500억 1000억 했던 회사가 야 NFT 붙으면 한 두세 배 더 뛸 것 같아라는 기대 같은 걸 갖고 아마 더 비싼 가격에도 이렇게 막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쩌면 매출액은 왜냐면 이제 뭐 만 명이 와서 쓸 수 있는 돈은 각 1인당 뭐 게임에 뭐 한 3만 원씩 쓴다고 쳐도 갑자기 이게 NFT 붙는다고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든지 아니면 유저들이 붙어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다면 NFT에 뺏기는 거 빼고 나머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이제 전 있어서 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이렇게 게임 업체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도 별로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이제 걱정을 했던 건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뭐 저희가 제가 막 지금 벌써부터 네. 아 NFT 때문에 뭐 매출이 뭐 대박이 나고 네.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뭐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네. 아직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게임 수가 그 NFT나 플레이 투 언이 적용된 게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뭐랄까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적어도 미르4를 봤을 때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어쨌든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용자랑 매출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한참 재밌게 하다가 네. 이제 게임을 이제 그만 재미가 없었거나 해서 그만하게 될 때 보통은 이제 그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접게 되잖아요.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게임을 접는데 내가 키운 캐릭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아. 뭐 어느 정도 이제 헐값에라도 판매를 하고 나갈 수 있다면은 네. 약간은 뭐 과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정프로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기존에는 게임사가 그걸 다 이렇게 수익을 취했었는데 그 유저들한테 그 돈을 벌게끔 해주면 네. 게임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이랑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시장이 지금 0.001% 정도 이제 시장 침투율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지금 이제 시작해서 태동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프로님의 NFT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여기서 수익 내는 게 다인데 메타버스 시장에서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정프로라는 NFT를 가지고 네. 예, 그 메타버스 한국, 메타버스 브라질, 메타버스 미국 예를 들면 그런 데서 계속 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글로벌 통합니다. 네, 글로벌 또 캐릭터잖아요. 네. 왜 웃으시죠? 네, 아, 그렇게도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파이가 커지는 거에 파이가 우리가 커진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호윤 연구원께서 아마 이쪽 또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 하셔야 될 텐데 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NFT 이름 붙은 혹은 뭐 NFT 한다고 사업한다고 알려지는 수많은 회사들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뭐 기업명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런 계획을 밝히는 회사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또 그냥 말만 하는 이런 회사들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주의해야 될 점 혹은 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거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게임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뭐 지금은 워낙에 NFT나 이런 게 적용된 게임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걸 한다고만 해도 이제 시장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플레이 투 언이나 NFT가 이제 일반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다시 본질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게임의 숫자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러니까 게임 해보자 이런 수요가 분명히 많은데 이제는 모든 게임을 해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더 잘 돼서 내가 뭐 게임을 하다가 퀘스트를 해서 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템을 주었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즉 이제 시장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들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원래 저희가 게임 주들을 보던 것처럼 그냥 원래 재밌는 게임 혹은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의 좀 더 아마 좋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게임 잘 만든 회사를 잘 한번 생각 잘 따져봐야 된다. 결국엔 그게 다시 본질이 될 테니까요. 게임에서는 아마 제 아무리 뭐 플레이 투 원 어쩌고 해봐야 결국 게임 잘 만든 회사가 사람도 많이 모일 거고 그게 결국은 네. 돈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생태계를 직접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뭐 위메이드가 대표적이겠지만 그 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또 회사가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기 생태계에 있는 게임들이 많아지면은 거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이걸 가지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도 있는 게 또 다른 이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직접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해서 이걸 플랫폼화하는 기업들은 좀 더 BM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네. NFT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답답한 면이 보통 우리가 전기차 하면 테슬라, 그죠?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애플 공부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닷컴 시작됐을 때 미국의 야후 같은 거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 NFT 공부하려면 어떤 기업을 공부해봐야 돼요? 기업 레벨에서는 아직 뭐 글로벌하게 못 찾겠더라고요. 네,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별로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상장사들보다는 이거는 좀 이제 코인
쪽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렇게 게임을 만든 회사들이 상장사가 아니라 이제 보통 코인을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올려놓으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한국의 플레이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아직은 상장사들보다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네, 비즈니스의 중심이 코인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아마 네, 투자처 혹은 관심을 가지실 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아, 혹시 이거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좀 있으면 가셔야 되죠, 참. 7시 5분에. 네. 네. 그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이제 로블록스 자체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은 별로 없으나 그냥 이제 판을 깔아주고 개인들이 와서 이제 각자 무슨 방 같은 거 만들어갖고 게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이 전혀 아닌. 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NFT 관련해서는 굉장히 더 어울리는 시스템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 스타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아쉽게도 없네요. 네. 아, 우리나라는 되게 전형적인 게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네, 아쉽게도 네, 그런 회사들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좀 네. 기초적인 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지적재산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등기부등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정프로님 캐릭터를 가지고 뭐 하든 NFT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을 때 그 이 NFT는 누가 이렇게 특허청처럼 누가 이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NFT는 뭐 이게 어디 이렇게 중앙기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개런티 해준다라기보다는 네. NFT의 뭐 발행 정보, 소유주 혹은 그 소유권의 이전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그 블록 안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제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네. 이거는 뭐 어느 막 기관에서 보장해 준다가 아니라 네.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네,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다는 게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아니라 시스템이 보장해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형으로. 네. 네. 그렇게들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정프로님이 좀 네. 나쁜 마음을 먹고 이쪽에다가는 나 캐릭터를 가지고 네, 그 블록체인 기술로 NFT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라고 그러고 이쪽 사람한테도 나 해가지고 만들어. 저번에 뭐 우리 이다솔 차장이 가져왔던 똑같은 그림 가지고 예. 이쪽에다가도 왜냐하면 NFT를 만들 수 있는 특정 무슨 권리를 가진 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한테도 A 보고도 만들어, B 보고도 만들어, C 보고도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 넘버를 가진 똑같은 어차피 똑같은 IP가 막 재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되어야 될 이슈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이제 NFT로 등록을 해버린다거나 했던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절 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뭐 이거는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그러네. 혹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네, 분명히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아예 콘텐츠를 만들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엔터사다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NFT를 찍어가지고 이제 유저들에게 아마 판매를 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정프로님 사진을 찍어서 NFT화를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겠지만 제도권에서 발행되는 NFT는 이제 그럴 리스크는 좀 적은 거죠, 확실히. 네, 이미 네. 있는 것들을 NFT화, 예를 들어서 제 보고서를 다른 분이 뭐 NFT화를 해버린다.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체가 가능해 보여가지고 복사 가능 토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정호윤 연구원님 7시 5분에 또 저 제페토에서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빨리 가셔서 친구들 만나셔야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슈퍼주니어 규현의 동생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되게 닮으셨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나이가 많아. 아 그래요? 네. 아유 동안이십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 광고 계속? 전에 우리 네. 박세익 전무님께 하고 둘이 궁금한 증시 관련된 질문들을 잠깐 여러분과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브리핑 시작 전까지 네. 우리 박세익 전문님께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뭐 종목 상담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아 갑자기 네, 왜냐면 당황스럽네. 가진 콘텐츠가 박세익 전문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박세익 전문님 뇌 속에 있으신 거를 쪽쪽 빨아먹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전무님은 어느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 소화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요. 네. NFT입니다. NFT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니까 공부해야죠. 아, 모르니까 공부해야 된다. 네. 모르니까 네. 거기 또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 계속 이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이진우 프로도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를 때 분명히 여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모르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아마 갖고 계신 지금의 고민들은 한국장에서는 이미 한 2, 30% 박살이 좀 났어요. 네. 물론 뭐 한두 종목 오른 것도 포트 얘기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적들이 안 좋습니다. 네. 여기서의 고민은 지금 이 상황을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뛰는 친구들을 찾아서 비중 조절을 할까? 혹은 적당히 조금 오른다 조금이라도 좀 회복된다 싶으면 마이너스 한 10% 15% 정도 선에서 손절 빨리 치고 미국장으로 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마치 지난주 아침 방송 3부 갑자기 하는 느낌이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저쪽으로 맞네. 저쪽으로 자리 갈까요? 아니, 그냥 계세요. 아, 여기서 그냥. 네, 여기서 해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우리 업계의 고수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업계에서 이제 살아남는 생존이라는 전략으로 우리 김동완 소장님하고 윤지호 센터장에 저 김항진 박사님 책 쓰기로 어제 미팅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생존이라는 단어로. 아, 서바이벌. 예, 예. 근데 그 생존의 키워드로 제가 이제 하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결국은 쏠려다니는 거. 예. 쏠려다니는데 그게 이제 포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머? 예, 포머. 예. 그 아, 포머. 예,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네. 예. 그 포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보면 참 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큰 실수가 뭐냐면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 네. 그게 우리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좋은 자산을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나쁜 가격에 사게 만드는 게 결국은 그 포머 현상 때문이거든요. 그 포머 현상은 왜 나오네요? 그동안에 가장 최근 6개월,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주식이나 자산이나 보면 아 계속 그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올 초에 뭐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작년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6만 전자. 아유, 6만 원만 가면 밀리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주식이었어요. 네네네. 작년 3월 코로나 위기 이후로 그렇게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할 때 삼성전자 도대체 뭐냐? 네? 맨날 4만 7천 원, 5만 원에서 6만 원 갔다가 밀리고, 6만 원 갔다가 밀리고.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한 71% 오르면서 랠리를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또 바뀌어요. 네.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해서 6만 5천 원, 6만 7천 원, 8, 7, 7만 원 갈 때만 하더라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결국은 9만 원에 사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7만 원 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2012년 이후로 미국 시장이 거의 연 20%지 그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 올라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예, 미국 기업이 잘 나갈 때랑 2000년도에 중국 관련 기업이 잘 나갈 때랑 네. 보면 분명히 실적을 동반하는 실적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 성장을 동반한 이 혁신 기업들이 뭐였냐? 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고 그죠? 그 스마트폰 시장이 단순한 기계만이 아니라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 시장을 열면서 애플이라는 시가총액 1등의 저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온 거고 또 이익을 엄청 잘 내잖아요. 그 이후에 내연기관차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나오고 네. 테슬라도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전기차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또 실제로 이익도 잘 내고요. 네. 거기 밸류 체인에 맞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GPU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까지 그 밸류 체인들이 다 수익을 내는데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시세가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네. 거품이 아니라. 예. 그리고 2003년,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이 아시아 랠리가 왔을 때 미국 기업들은 거의 재미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장처럼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때 보면 미국의 혁신 기업 닷컴이란 게 시작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나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5,100 갔던 나스닥이 다시 1,100까지 빠지는 그런 가운데 미국, 중국의 이런 고성장 중국이 그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했었다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돈을 풀어주니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또 수혜를 받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까지 엄청난 랠리가 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 이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이 경제의 어떤 우리 뭐 자본주의는 혁신 기업에 의해서 계속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성장한다. 그게 이제 슘페터가 했던 얘기인데 네. 그렇게 혁신 기업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그 기업들 투자를 잘 하셨고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 정말 투자 잘 하셨고 그중에서도 1등 기업 테슬라를 우리가 제일 많이 샀잖아요. 네, 네, 네. 너무나 정말 잘 하셨고 단지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예,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계속 이익 성장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네. 마치 삼성전자가 9만 얼마까지 해서 여기서 바로 12만 원 갈 거니까 사고 현대차가 여기서 바로 계속 달릴 것 같으니까 애플카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28만 원에 사고 네.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NFT 가지고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오죽하면 페이스북이 이름까지 메타라고 바꿀 정도로 그러면 저는 저보다 뭐 천배 똑똑한 사람이 회사 이름까지 바꾼다라고 하면 네. 그 시장은 오는 거다라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여러 가지 그런 IP들을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던 IP를 이제는 가상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끔 지금 만드는 게 NFT인 거고 그죠? 네네네. 예, 거기에 그러면 누가 이런 걸 제일 가상 세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느냐 봤더니 게임. 게임의 업체들이 제일 그런 가상 세계에서 이런 리얼리티를 정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네. 그 게임 보면 그 타격감 이런 거 중요하다면서요. 타격감? 네. 때렸을 때 뭐 아 탁탁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게임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네. 그 게임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냐 물어보면 어, 타격감이요? 타격감이 좋대요. 뭐 소리 탁탁 이렇게 진짜 때리는 것 같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게임의 현실 게임 세계에서도 어. 진짜 때리는 것 같아 그런 걸 많이 구현을 해본 게 바로 게임 업체다는 거죠. 아, 철썩철썩 소리가 이렇게 쫙쫙 네. 눌러붙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게임 회사들 NFT로 올라가는 게임 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 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NC소프트 뭐 최근에 게임이 잘 되고 못 되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제일 잘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닌가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야, 확실히 게임을 직접은 안 하시죠 우리 이제 전문. 제가 게임은 저는 애니팡도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아. 이런 것도 전혀 안 해봤고요. 아 게임이라는 거 자체를. 네 저는 나가서. 실제로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아 조기축기 참 하시죠. 네. 어,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세상이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이쪽 분야에서 감지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게임을 하진 않아도 네. 거기에 대한 공부는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서 결국은 뭔가 돈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세계가 지금 훨씬 오프라인 세계보다 더 진화가 됐고 거기서 아까 무슨 게임 머니를 뭘로 바꿔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했을 때 네. 거기에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가상세계에서 나중에 통용될 때 결국은 네, 그 뭐, 기축통화 역할을 아, 비트코인이 하는구나 이런 무슨 사이버머니 네. 무슨 코인 다 있지만 결국은 네. 이제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아마 모든 저 그런 통화들은 0. 몇 비트코인으로 네. 아마 표시가 될 것이다. 네. 마치 지금 달러로 다 표시가 되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자, 그 여기서 그러면 박전무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네.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그 밸류에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 밸류에이션도 알아야 되죠. 변동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의 변동성이 다르고 그죠? 일반 자산주의 변동성이 다르고 배당주의 네. 변동성이 다르고요. 성장주의 변동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책을 보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네. 그 변동성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2017년에서 18년 동안 가면서 2,800만 원 갔던 게 불과 1년 반 만에 400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7만 불 갔다가 또 최근에 3만 불 갔다가 또 7만 불. 그래서 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할 뿐이지 아,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은 아 이게 가상화폐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구나. 아. 뭐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래 하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전무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 사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알겠습니까? 네. 많은 아, 새로운 현상이나 흐름이 나타날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사실 아, 신기술 배우기는 이제 너무 너무 이제 힘드실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전무님이 네.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저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아. 얘기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전무님 스마트폰 쓰기도 쉽지 않은 분인데 이 비트코인까지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이걸 여러분은 안 하시고 말이야 왜 난 돈 못 버니 이런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무님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기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